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과 주요 저자에 대한 간략한 맥락을 살펴보고 다음 비디오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발전과 각 저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하고 구체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그리스 철학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합리적 사고 또는 로고스를 기반으로 자연에 중점을 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첫 번째 반성에서 소아시아, 아이오니아의 그리스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명사, 반성 또는 추론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며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목적은 이성적 설명을 통해 만물의 근원, 기적, 실제 또는 우주의 원인, 즉 원형, 아우치를 찾는 것이었다. 영구적이고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체에 대한 탐색은 외향에 대한 본질, 특수성에 대한 보편성의 탐색이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철학적 설명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최초의 철학자들은 일원론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현실의 단일 원리나 물질적 기초를 찾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른 최초의 철학자인 밀레투스의 탈레스에게 물은 내륙의 해양 동물 화석의 발견과 모든 생물의 영양과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이 원시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자, 수학자, 기하학자, 물리학자 및 입법자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터키의 이오니아 해안에 위치한 그리스 폴리스인 밀레투스에서 살다가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를 밀레투스 학파의 창시자로 여겼다. 테일즈 오브 마일리터스 그는 또한 세계와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신화의 사용을 깨고 자연주의 이론과 가설을 통해 자연 설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와 서양의 과학 및 철학적 사변의 창시자로 간주됩니다. 어넥서멘더는 그것이 무한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자연의 반대가 생성되느니 어피런을 처음에 추위와 더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상파 차트, 지점과 충분의 측정, 별의 거리와 크기를 결정하는 작업, 지구가 원통형이고 우주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확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넥서멘더에게 원리는 어파이란, 즉 무한, 불확정 및 무제한입니다. 모든 현실의 결정 원리가 무엇인지는 불확정적이어야 하며, 정확히 앞에 이론은 이 성질을 추상적으로 지정한다. 어파이라는 영원하고 항상 활동적이며 스스로 움직입니다. 즉,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썩지 아니하고 불멸하며 태어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느니라. 필요한 주기에 따라 모든 것이 나가고 모든 것이 어파이란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서로 대립하는 물질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할 때 필요에 따라 균형을 회복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어넥서멘더에게 원시 물질은 어파이란과 같은 중립적인 원리이지만 속성이 있는 공기였습니다. 그는 공기가 희박화와 응결을 통해 다른 것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희박은 물체나 물질이 덜 조밀해지는 과정입니다. 희박은 불을 일으키고 결로에 반대는 바람, 구름, 물, 흙, 돌을 낳는다. 이 물질로부터 나머지 사물이 만들어집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이다, 라는 명제를 유지했는데, 이는 만물의 본질과 구조는 그들이 표현하는 수적 관계를 찾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또한 영혼의 불멸과 사후 인간 영혼이 다른 동물 형태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 소피스트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소피스트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기꾼 또는 개념적 마술사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단어의 의미를 가르치는데
전념한 수사학 전문가는 소피스트, 사피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피스트는 주로 돈을 위해 수사학을 가르쳤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그룹이었습니다. 따클레이토스는 우주의 감각적 생성과 이 생성의 조절 원리로 가정된 이성, 로고스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로서 오늘날 터키의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이오니아의 도시인 에베소 출신입니다. 따클레이토스의 작업은 완전히 격언입니다. 격언은 아이디어를 간결하고 일관성 있고 명백하게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장이며, 격언은 생각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의 문체는 델포이의 심파괴 문장을 참고하여 모순과 모순, 역설을 사용하여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현실을 재현하여 그것. 수사학의 문학적 인물 내에서 모순은 하나의 표현에서 반대 의미의 두 개념을 사용하여 세 번째 개념을 생성하는 논리적 인물입니다. 모순어법의 문자적 의미는 반대이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에서 영원한 순간, 독자 또는 대화자는 은유적 의미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의 개념을 잃게 만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립은 두 개의 반대 또는 보완적인 용어 사이의 대립입니다. 역설 또는 반론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의견의 사실로 간주되는 것과 반대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수사학에서 그것은 모순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된 생각의 모습입니다. 역설은 또한 인간 이해의 한계를 입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클레이토스에게 현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으며, 로고스에 따르면 각각의 반대는 질서와 척도가 있는 과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항상 살아있는 불을 우주의 원리나 기초로 생각했지만 만물의 구성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끊임없는 진화의 이미지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반해 엘레아의 파르메니데스에게 현실은 하나이며 불변이다. 파르메니데스는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기원전 530년에서 기원전 515년 사이에 이탈리아 남부 마그나 그라에키아의 그리스 식민지인 엘레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증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한, 파르메니데스의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신성한 계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있는 것 또는 존재를 다루는 진리의 길을 다루고, 그 속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주장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 그것은 무의 존재를 부정하며 동질적이고 움직이지 않으며 완전합니다. 두 번째는 별의 구성과 위치, 다양한 기상 및 지리 현상, 인간의 기원과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완전한 우주론을 구축하는 인간의 견해의 길을 다룬다. 파르메니데스에게 유는 존재하지만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립되면 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변화도 생성도 불가능하며, 그 불가능은 논리로 증명될 수 있다. 이 태제를 지지하는 그의 주장은 플라톤이 실제를 변화의 환상적 영역과 영속성의 영역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논리와 추론의 기술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그의 주장에서 구출할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을 인간의 사유 능력이나 추론 능력, 즉 존재의 본질적 속성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이해했으며, 이는 하나의 불변하고 분할할 수 없고 창조되지 않고 불멸이며 동질적이며, 파르메니데스에게 감각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를 속임수와 오류의 길, 즉 의견의 길로 인도합니다. 참된 것은 존재이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이성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후 일부 철학자들은 현실의 하나 이상의 기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러한 바원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이것은 18세기까지 자연 철학에서 존속할 네 가지 요소, 즉 물, 불, 흙, 공기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움직이는 원리인 사랑과 미움 이 만물을 구성합니다. 에넥세거러스는 모든 것이 누스 나는 지능에 의해 명령된 작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론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물리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바원주의 학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의 창시자인 노시퍼스와 디마크리터스는 현실을 두 가지 유형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눌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구성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빈 공간에서 임의의 움직임에 따라 충돌함으로써만 생성됩니다. 다음 비디오, 고대 그리스 철학의 틀 내에서 고전 그리스 철학.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루어집니다. 역사, 신화 및 철학에 대한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